뭐 까지도 뭐 한편 뛴 애들은 조금 봐야지 뭐. 보기 드문 산골인데, 응? 보기 드문 산골이야. 아, 이럴 수가. 아직도 이런 길이 남아 있다니. 산골의 옛날 집. 저기 봐. 멋진 집이로세. 아씨, 오늘 좋은 집 많이 찾네. 야, 제법 집에 규모가 상당히 있는 집이네. 자, 집도 크고. 옛날에 찬바람이 거침없이 지나던 길목에 떠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거 폐가 한 채요. 자, 기름 진문 저흙들 접초에 묻혀있네. 이야, 이런 걸로 옛날에 고두를 깔고. 여기는 소집입니다, 여러분, 소집. 찬바람이 불어오면 산골에, 아, 이건 또 뭐야? 어? 이건 또 뭐야? 아, 불씨 보관. 여기다가 불씨를 넣어놓고 아침에 꺼내서 옛날에 불씨를 꺼트리면 쫓겨나기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자. 번영 회장님의 허가를 받았으니, 에이, 설마 혼나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이야, 이 꿰짝 봐라, 캐캐 먹은 거. 자, 주인 떠난 산골집의 형광등은 바람결에 덜렁덜렁. 아이고. 이야, 찬장 봐라, 지금. 어련도 떠나련도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자, 이 집은 도대체 언제쯤 떠났을까? 아이고, 나오 봐봐. 진흙을 발라서 쌀이나무 걸쳐서 집을 지어 천년만년 살자 하였더니 어느 날 비바람에
근거가 있을 텐데 찾아보면 근거 언제쯤 언제쯤 떠나갔을까. 쓸쓸한 산골집 초겨울 산바람에 힘없이 쓰러진다. 도깨비 지나다가 산골집 발견하고 궁시렁 궁시렁. 와, 옛날에도 마스크가 있었네. 이게 이때도 코로나가 있었나? 제법 커튼까지 이렇게 달아놓고. 주인 떠난 산골집에 식는 코리 깔렸구나 이러면서. 제법 큰 집인데. 백열등 불빛 아래 그네를 탄다.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았어. 이게 뭔 텔레비전이야? 이코노 텔레비전. 아이고 이거 뭐야? CT 1455. 야, 전자 선곡 방식이래. 전자 선곡 방식. 크, 텔레비 문 열리는 삼성전자 오메. 이게 도대체 몇 년도 나온 거야 이게? 응? 야, 이코노 칼라 텔레비란다. 야, 칼라 텔레비. 이코노 칼라 텔레비전 이래가지고. 자, 예,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골은 깊었는데 어느 해 겨울에 큰 눈이 내렸다. 큰 눈이 내리고 옆집에 김씨 어르신 돌아가시니 마침내 한 집이 비게 되었다. 새 집이 살다가 한 집이 떠나가니 나머지 사람들도 서럽고 무서워서 또 한 집이 떠나가니 비교적 큰 산골집이 이 모양이 되었다. 새파랗게 처음 따는 게 한참인데. 돌로 쌓아 산바람을 맞고 살았는데 한 집 두 집 떠나가니 아 슬프다. 우리가 요즘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지역이네 어쩌네 이러는데, 실제로 산골을 다니다 보면 실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